3.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난 새 시기. 마태복음 1장 17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새 시대로 구분하여 그 대수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요. 제2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이며 제3기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14대입니다. 제1기와 제2기는 다윗 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분되었으며 제2기와 제3기는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을 분기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 아브라함과 언약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과 다윗으로 말미암은 통일왕국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약속의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제1기 14대 인물들은 역대상 족보와 동일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족보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람이라고 한 것을 누가복음에는 아니라고 기록하였고 마태복음에는 다윗왕이라고 한 것을 누가는 단순히 다윗이라고 한 점입니다. 1. 연대기적 구성. 총 1163년.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다윗왕 헤브론 통치까지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제1기를 다윗 왕의 헤브론 통치까지로 보았고 제2기를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2기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은 헤브론에서의 통치를 마친 후 시작된 예루살렘 통치의 전반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출생하되는 주전 2166년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해는 주전 1003년이므로 제1기에 해당하는 해수는 약 1163년입니다. 이 시기는 크게 다섯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아브라함 출생 주전 2166년부터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때 주전 1876년까지 290년. 2.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간 430년. 3. 나손, 살몬.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기 16년을 포함한 기간 56년. 4.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사사시대 340년. 5. 이세, 다윗. 사울왕 40년 통치와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한 7년 6개월을 포함한 기간 47년 6개월. 2. 제1기 족보에 기록된 세 여인. 다말, 라합, 룻.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 상단.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 하단.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누가복음 족보와 달리 마태복음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등 여인이 다섯 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를 기록하는 관례에 따르면 결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 여인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이 갖는 기이한 특징입니다. 더구나 구약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의 어머니인 사라, 리브가, 라헬 등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그들의 이름이 빠져 있고 대신 비천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신분의 여인들, 죄로 얼룩진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1기 족보의 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됨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활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족과 성별과 신분의 구별을 초월하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마태복음 족보에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죄인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며 또한 사람처럼 본래부터 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도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죄인들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대속의 신비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었지만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시려 하면은 불법과 불륜, 근친 상간으로 얼룩진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우주보다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어 족보 속에 죄인들과 함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히 낮아지신 자기 비하의 그 희생적 사랑에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자기를 낮추시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죄인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의 흔적으로 충만합니다. 3. 마태복음 족보에서 유일하게 두 번 계수되는 인물, 다윗. 다윗은 마태복음 족보의 세 시기 가운데 제1기를 마감하며 제2기를 시작하는 인물로 유일하게 두 번 계수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에 등장하는 많은 열왕 중에 오직 다윗 한 사람에게만 왕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으며 족보의 구성이 다윗의 히브리어 철자가 상징하는 수를 합친 수 14대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확실히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다윗이 그 중심 인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예증하는 족보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중심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옛것을 성취, 완성시키실 뿐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 구원사의 중심인물이 된다는 구속 경륜의 의미를 한층 더해줍니다. 다윗 언약에서 한 아들로 말미암은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의 약속은 다윗의 혈통적 후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제2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의 왕정기 14대 제2기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름이 열거되다가 마지막에 다윗 왕가가 왕권을 완전히 상실하여 나라를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굴욕적인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주권적인 긍휼과 자비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제2기 인물들은 역대상 족보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3장 11, 12절과 마태복음 1장 8절을 비교할 때 마태복음 족보에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왕이 생략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로서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달랴를 추가하면 네 왕이 생략된 것입니다. 1. 연대기적 구성 총 406년 다윗이 헤브론 통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가 주전 1003년입니다. 바벨론은 여고냐가 즉위한 주전 598년 12월경에 예루살렘을 제2차로 침공하고 주전 597년 3월 16일에 완전히 함락시키셨으며 이때 여고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본 선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를 주전 597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결국 제2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약 406년입니다. 1. 다윗, 솔로몬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 33년과 솔로몬 통치 40년 포함 73년 2.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분열 왕국 시대 333년 2. 제2기 족보에 기록된 여인 우리아의 아내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본서 이후 발간되는 구속사 시리즈에서 다루겠지만 충신 우리아의 믿음을 부각시킨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기가 포함된 제2기 족보가 다윗이 취한 우리아의 아내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과 같이 문제시 되던 이방 여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가문을 세운 반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범죄 이후 다윗 왕통은 기울기 시작하여 나라의 안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간음죄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멸되어 온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운의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3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14대 제3기는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초와 수치를 겪으면서 새로운 회복을 갈망하던 시기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끊임없이 이방 세력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가장 크게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기입니다. 1. 연대기적 구성 총 594년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 주전 598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전 4년까지 14대의 세월이 약 594년입니다. 제3기 인물 중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을 제외한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맛단, 야곱에 관하여는 성경에 기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는 본서 이후 발간되는 구속사 시리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여고냐가 끌려간 때 주전 598년부터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한 주전 516년까지의 기간. 2. 아비훗, 요셉. 대략 성전을 재건한 주전 516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주전 4년까지의 영적 암흑기간. 2.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신앙이 전멸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을 두시어 경건한 생명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어가는 거룩한 구루터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가운데 샤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 26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로 무가치하고 수적으로 적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힘이 약하고 수가 적어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남겨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다수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세 시기로 구분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불신으로 말미암은 반역과 불순종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계속적으로 진행됨을 보여주며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생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줍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죄와 불신의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큰 소망의 디딤돌이요 최후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4. 생략된 대수와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신약을 여는 첫 장에 기록된 것은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모두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육적 계통의 정통성을 밝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신앙의 계보를 계속 이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모든 세대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족보 사이사이에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려는 것 외에도 오직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사악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범죄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애굽 430년 종살이 기간에서 생략된 대수. 유다의 손자 헤스론은 애굽에 들어갈 당시 야곱의 70가족 명단에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스론은 애굽 430년 종살이 기간에 전반부에 살던 인물입니다. 또한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출애굽한 후 광야 시대에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마지막 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는 광야의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입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입성 후 가나안 정복 초기 때의 인물이므로 라합과 결혼한 살모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요. 그의 부친 나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마지막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기간 동안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까지의 불과 4대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세대의 수가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까지가 10대인 것을 감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애굽 430년 종살이 기간에 해당하는 많은 대수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다윗 왕까지의 기가 돼서 생략된 대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던 때가 주전 1406년이고 다윗이 역사에 등장한 때는 주전 1010년경입니다. 그런데 약 39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다윗을 제외하고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까지 겨우 4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살몬과 라합은 가나안 정복 시기 초기의 인물이고 보아스와 룻은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들입니다. 즉,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3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의 인물들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사사시대 인물을 삭제해버림으로써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상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정확하게 입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사라져버린 시대, 신앙이 없는 시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3. 남유다 열왕의 통치 기간에서 생략된 대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다윗 이후
요시야 때까지 14대가 기록되어 있으나 역대상 족보에 비교해 볼 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3대가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조의 극악한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혈통과 관련된 왕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메시아가 오시는 왕통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단절시키려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달랴와 관련이 있는 세 왕은 악을 행하다가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 집에 속한 남자는 다 진멸하시겠다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를 전후로 하여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3대가 빠져 있습니다. 족보에 빠진 열왕들은 이어지는 구속사 시리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중간중간에 많은 세월들이 끊어졌다 이어지고 또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참으로 많은 굴곡을 반복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인물들을 자세히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4. 족보 속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많은 인물들이 생략된 것을 볼 때 그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은 요셉을 제외하면 모두 구약의 인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길고 긴 구약 역사의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했던 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족보 속의 각 인물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노정을 환히 비추어주는 등불입니다. 족보 속에 기록된 인물들의 행적과 그 이름을 통해 그 사적을 세밀하게 살피는 일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호칭이나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표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그 존재의 본성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알아야만 그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고 나아가 그 존재의 활동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은 어떤 존재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부모의 기대와 시대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의 이름에는 부모의 신앙과 삶, 자식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물론 더 나아가 그들이 살던 당시의 시대상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셋째, 이름에는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인류 역사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에는 각별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의 뜻과 그 어원,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42대를 세 시기로 나누어 제3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를, 그 이후의 족보는 본서 후에 이어지는 구속사 시리즈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빠져있는 시대, 사사시대, 사울시대,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관련된 역사는 가능한 한 개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을 밝히 깨달아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